다음 주 CTS 위크를 앞두고 이번 한 주 동안 CTS의 지난 27년 사역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기와 재난 현장에 예수님의 사랑과 순수 복음을 전해온 CTS의 나눔과 섬김의 사역들을 되짚어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앞장서온 한국교회와 함께 CTS 기독교 TV는 구호 문화를 선도하며 나눔과 섬김의 확산에 앞장서왔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발생한 태풍과 지진, 산불, 전쟁 등 재난과 재해 현장을 찾아 구호 활동과 모금 방송을 전개하며 미디어 선교 단체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해왔습니다. 터키 대지진이 발생했던 1999년, 2002년과 2003년에는 태풍 루사와 매미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2004년에는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과 인도네시아 해일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모금 방송을 전했습니다. 2005년 태풍 카트리나 피해자 지원, 2008년에는 지진과 태풍이 발생한 중국과 미얀마 이재민들을 도왔습니다. 2009년 동남아시아 태풍과 지진, 2010년 IT 대지진, 2015년 네팔 강진 때도 피해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2019년에는 고성과 속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모금 방송을 벌여 1억 1,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유가족을 위한 기도운동과 모금 활동도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2002년에는 연평해전 순국 유족, 2003년에는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는 세월호 유가족을 지원하고 주님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3월, 피해가 가장 컸던 대구에 성금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특별기도회, 교회 온라인 예배 지원 등을 벌였습니다. 올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동해안 산불로 피해 입은 교회와 교인들을 위한 모금 방송을 진행했고 모아진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각종 재난과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CTS는 나눔과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